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오늘도 밥 먹는 체리 먹방으로 영상을 시작해볼까요? 체리를 위해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단다. 바로 소고기 시금치 주먹밥. 철분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겠죠? 체리도 새로운 메뉴가 마음에 드는 걸까? 감탄사를 더 드리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김에 밥을 사서 주는 모습을 보고 영양소가 부족할 것 같다는 의견 좀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게 주는 건 아니고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조금씩 새로운 맛을 느끼도록 하고 있답니다. 내가 먹는다. 제가 뱉어 먹는 신형을 하니까 더 재밌는 걸까? 저랑 장난을 치더니 맛있게 식사하기 시작하는 체리. 하지만 깔끔하게 먹지 못하고 자꾸 떨어뜨리는데요. 체리가 지저분하게 먹는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은 이렇게 왕자가 깨끗하게 처리해주니까요. 맛있니 체리야?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는데 저도 체리를 키우니까 이해가 됩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요. 물론 왕자 네가 먹는 모습도 배가 부르단다. 배부르게 먹고 나면 항상 장문에 붙어서 서기 연습을 하는 체리. 요즘 체리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왕자의 일상이 아주 바빠졌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창틀에 다가와서 체리 옆에 자리를 잡지요. 체리의 시선으로 뭘 보는지 궁금한 걸까? 오늘은 체리와 더 가까이 있어서 교감을 하려 하는 것 같은데요. 꼴 떨어지는 눈빛으로 체리를 바라보다가 체리가 왕자의 눈빛에 반응을 하면 그래 그래 내가 옆에 있어줄게. 왕자도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지요. 교감놀이 분일까요? 안방에서 장난감 놀이 중인 체리. 체리가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을 때도 왕자는 근처에 있는데요. 공놀이를 같이 하지는 않지만 가만히 지켜보다가 뭔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고양이 누나는 가까이 오지 말자. 사고 가능성을 아예 차단해버리기도 합니다. 동시에 와이프도 신경 쓰느라 바쁜데요. 체리가 낮잠 잘 땐 이렇게 와이프에게 바가지도 열심히 긁힙니다. 이제 나랑만 놀아줘 여보. 나한테 집중해줘. 과격한 와이프의 놀이 취향에 맞춰서 열심히 물려주고 맞아주기도 한답니다. 그래 그래 그렇게 서로 열심히 맞춰서 살아야지. 그래야 진정한 부부니까. 근데 너네들 아직 신혼여행 안 갔지? 여행 가고 싶어? 선일본 어디 가고 싶어? 한국 가고 싶어? 한국 일본 가고 싶어? 일본? 중국 어때? 중국? 베트남? 몽골리아 어때? 몽골리아? 러시아? 핀란드? 핀란드 어때? 프랑스? 독일? 독일? 왕자 독일 좋아하나 봐. 독일 가고 싶대. 독일? 독일 가고 싶어? 독일 어디 있어? 독일 보여줘. 독일 어디서? 이쪽이래. 독일 가고 싶대. 독일 이쪽에? 하긴 여기? 예, 동쪽입니다. 독일은 저쪽이네. 독일로 신혼여행 가고 싶다는 왕자와 공주. 신혼여행 못 보내준 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얘들아, 사실 나도 마님이랑 신혼여행 못 갔단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집 밖에서 같이 띠들 여행을 자주 하자. 제리랑 같이 하니까 더 재밌잖아, 그치? 그런데 오늘따라 왕자가 좀 불안해 보이더니 두리번거리고. 엥? 왜? 왜 갑자기? 뭐 있어? 뭔데? 앞다리 들었어, 뭐 있어? 뭐 있어? 뭔데? 체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총 소리야? 깜짝 놀라 동그래진 체리는. 왕자가 바람 타고 날아오는 단약 냄새를 맡은 걸까? 마치 거북이나 달팽이처럼 먹을 쭉 빼더니 열심히 냄새를 맡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큰 총 소리가 날까? 사실 영상을 촬영한 날은 2021년의 마지막 날인데요. 미국에서는 새해가 되기 전날 폭죽이나 총을 마구 쏘는 것이 문화거든요. 미국 문화 클라스입니다. 이건 미국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시골뿐만 아니라
예, 도시에서도 합니다. 예, 합니다, 여러분. 드라이브바이 슈팅도 하고 그냥 뭐 재미로 그렇게 합니다. 흉한 낭비 아니야? 흉한 낭비지만 어디다가 써줘? 아, 모르겠는데. 어디다가 써야 되는데? 아마 뭐 닭이 듣겠지. 함부로 안 하겠지. 아니면 모르겠다. 솔직히 마님에 비해서 저는 많이 놀라지 않았는데요. 그야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종소리가 저녁에 얼마나 심해질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평소대로 저는 뒷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겨울이 되어도 해가 지고 나면 카트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어린 체리나무에 물을 줘야 하거든요. 야, 물 많이 먹으렴. 이때까지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들어가. 왕자 인사이드 그만 인사이드 그만. 갑자기 집과 너무 가깝게 들리는 총소리 들었어? 모르겠어. 막 소름 돋았어. 난 지금 이거 봐.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인 스트레스를 풀려는 걸까? 올해 따라 좀 심하게 시끄러운데요. 아마 자정이 될수록 총소리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같이 안전하게 초마 밑에 있기로 하는데요. 어? 이거 우리 집 쪽으로 서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심한데? 야! 종소리 안 나게 해라! 제발! 어? 효과가 있나 했는데 종소리! 아, 없네. 다행히 체리는 총소리에 적응된 걸까? 이게 슬픈 상황인지 좋은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체리는 총소리에도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제 걱정되는 곳은 공주입니다. 총소리가 무서워서 뒤틀에 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 숨은 공주. 아, 어떡해. 총소리 너무 무서워. 공주는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흐느끼는데요. 사실 한두 번 들은 소리가 아니라서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오늘따라 너무 가깝고 큰 소리가 무서운 걸까? 곱쟁이 공주는 어쩔 줄 모르고 집 안을 돌아다닙니다. 공주 acts like a scaredy cat when she hears gunshots. 이렇게 공주 같은 곱쟁이를 scaredy cat 이라고 한답니다. 결국 공주가 찾은 곳은 바로 집에서 가장 어두운 곳, 창문 없는 화장실입니다. 종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앉아버렸네요. 어, 어떡해. 떨고 있는데 어떡해. 공주야, 괜찮아. 곧 끝날 거야. 괜찮아. 그치 체리야, 다 괜찮을 거야. 안쓰럽게도 숨까지 헐떡이는 공주. 빨리 진정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럴 땐 남편의 사랑이 최고가 아니겠어요? 왕자도 와이프 상태를 열심히 살피는데요. 여보, 괜찮아. 진정해. 조금만 참아, 여보. 하지만 화장실까지 들리는 커다란 총소리.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에 앉아 공주 옆에 한참 있어줬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겁이 많은 공주도 갑자기 용기 넘치는 슈퍼우먼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체리에게 삶은 쌀국수를 하나 줘봤는데요. 그때 체리 근처로 윙윙거리는 굴벌 소리. 아마 창문으로 들어왔나 본데요. 저희는 별 생각 없이 체리 귀여움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공주가 창가로 꿀벌을 쳤더니 겁없이 꿀벌 쪽으로 입을 벌리더니 마구 흔들고 아이고 따가워. 아픈지 입을 비비며 괴로워하는 공주. 따가운지 뱉어내고 먹었어 공주? 어. 공주 벌 먹었어? 먹었어. 공주 괜찮나? 공주 양념. 진짜 공주 괜찮아?
자세히 다가가서 보니까 아이고 꿀벌에 침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침 없어져. 오, 가지 마세요. 그 침 엉덩이는 침 없어요. 그러니까 공주를 공격했다는 뜻이지. 이제 생각엔 공주가 그 벌 보고 쟤네한테 피해자가 줄 수 있는데 어떡하지? 빨리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겁 없이, 공주 원래 좀 겁 있잖아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신기하게도 제리 앞에서. 그러니까 제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서 얼마나 제리를 사랑하는지. 네. 공주야 괜찮아? 이번에 벌에 쏘이면 얼마나 아플까? 따가운지 연신 혀를 낼름하는데요. 겁이 많아도 이럴 때는 또 용기 넘치는 공주. 또 꿀벌 같은 게 있을까봐 걱정되는 걸까? 저는 종알보다 체리 다치는 게 더 무서워요. 체리가 식사하는 내내 겁쟁이, 아니 강신장 공주는 아픈 내색 없이 체리 뒤에 앉아 있었답니다. 후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물론 공주 입에 대해서 좀 걱정됐지만, 네,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네, 문제 없습니다. 역시 진돗개는 뭐든지 먹어도 괜찮대요. 뭐 돌까지 먹는다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아, 당연히 저희는 우리 강아지들에게 돌 안 줘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영상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해봤는데, 물론 공주는 겁 좀 많겠지만 그동안 공주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주는 뭐 공주의 가족에 대해서 막 사랑이 엄청 많아져서 막 가족한테 피해가 좀 올 것 같을 때는 그 겁을 100% 막 이겨내고 막 보여주려고 막 용기를 내서 보여주려고 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처럼 그 벌, 그 꿀벌 먹었잖아요. 100% 막 그냥 희생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여튼 여러분 다음 영상에도 재미있는 콘텐츠로 만나요. 그리고 공주의 예, 점점 사랑이 많아지고 겁이 없어지는 예,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요즘 왕자와 공주가 소개시켜준 친구들 기억나시죠? 북미로 집을 찾았지만 갈 방법이 없어서 이동봉사가 필요하대요. 캐나다나 미국으로 가신다면 이동봉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동봉사 비용은 0원입니다. 오늘의 표현, 겁쟁이, scaredy cat. 고양이들을 기르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고양이들은 생각보다 아주 잘 놀라요. 아마 그래서 scaredy cat 표현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고양이한테만 쓰는 표현 아닙니다. 그냥 겁이 많은 친구한테도 쓸 수도 있어요. 사실 고양이한테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Gongju acts like a scaredy cat when she hears gunshots. Gongju acts like a scaredy cat when she hears gunshots. The rooster acts like a scaredy cat when Wangjie is around. The rooster acts like a scaredy cat when Wangjie is around. Are you going to ride the roller coaster or are you a scaredy cat? Are you going to ride the roller coaster or are you a scaredy cat? I'm not a scaredy cat. I'm not afraid of anything. I'm not a scaredy cat. I'm not afraid of anything.